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저만의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밖에 나가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또 안에만 있자니 또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사람 많은 곳을 피해서 종종 산책도 하고요. 그리고 저만의 건강함을 찾기 위해서 요가도 자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밖에 나갈 준비를 간단히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같은 일과로 그 하루를 보내는 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럴 때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요. 에센셜 오일 아침에 봐서 그날 기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그 오늘의 기분은 어떤 걸까, 그날 기분에 맞춰서 분위기를 바꿔주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부상이 있어서 요가를 할 때 너무 심한 포즈는 아직까지 좀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많이 젖힌다거나 혹은 다리를 활짝 펴는 그런 동작들은 조금 피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저처럼 부상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이제 막 요가를 시작하신 분들은 천천히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포즈는 포즈를 좀 작게 줄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쉬는 타임을 좀 갖고 다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흡을 좀 중요시 여기면서 따라와 주세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요가를 하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도 요가가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기에 요가 조금 더 자주 하시면서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는 두 가지 돔이 있어요. 하나는 클라우드 포레스트, 그리고 하나는 플라워 돔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안심을 하고 출입을 하는 편이에요. 뭐 손 소독제도 여러 군데 있고 열 체크도 꼼꼼하게 해주니까 싱가포르 주민으로서 안심이 돼요. 우와.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온 김에 OCBC 스카이웨이에 들려서 싱가포르의 아름다운 전경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세이프 엔트리는 싱가포르 어디에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정보를 찍고 나면 자동으로 방문 기록이 저장이 되는 거죠. 같이 갈까요? 오세요. 우와, 경치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예쁘죠? 확 트인 데 있으니까 기분이 상쾌해져요. 코로나로 정말 많은 게 달라졌지만 싱가포르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은 저 이렇게 요가도 하고 산책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저는 확실히 좀 몸을 움직여줘야 좀 활력을 되찾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방법으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갈까 봐요. 안녕히 계세요.